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독일 미네네 호프집 호프브로이 하우스를 아시나요? 1589년에 세워졌으며 19세기부터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조장이 되었고 여론의 중심지이자 악명 높은 히틀러의 정치 대비 무대로 이곳에서 첫 나치 집회가 있었대요. 미넨에서 반드시 가야 하는 곳으로 브라스밴드의 연주를 즐기며 1리터짜리 대왕 맥주와 지방 특산물을 즐길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합석이 기본이라 외국인 여행자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저녁 시간 중간중간 있는 라이브 공연은 마치 축제에 온 것 같은 즐거움을 선사해요. 우리 함께 호프브로이 하우스로 가볼까요? 방은 되게 좋다. 청소한데? 숙소가 호프브로이 하우스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짐만 풀고 바로 트램을 타러 나가기로 했어요. 이게 횡단보도 길까? 존을 선택하라고? 이게 존인가 봐. 헌칭기기 혹시 이거야? 아, 이거구나. 헌칭을 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벌금을 내야 한대요. 오, 못 찍혔어. 하, 맥주 마시러 여기까지 왕복 8,000원입니다. 거리가 예쁘다, 되게. 호프브로이 하우스는 듣던 대로 천장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꽉 찬 테이블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고 거의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끌벅적하고 복잡한 분위기예요. 이 양조장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는데 다행히 빈자리가 생겼어요. 멋있을까? 언니 흑맥 먹는다고 했나? 나 흑맥. 혹시 이게 흑맥 아니야? 어. 근데 보통은 여기 오면은 이거 두 개씩 사 먹는 것 같아. Yes, original. Three and one dark. One Haxe, one Schnitzel, four Dunk dark. 아? One dark. Wait. Wow. This? 대충 추천해 주는데? 이거 두 손으로 들어야 돼. 근육이 생길 것 같은 무게야. 이 콜라 같이 생겼어. 5분밖에 못 먹었어. 어쩌다 보니 우리는 각자 머리색에 맞는 맥주를 선택했네요. 아, 그렇지. 빨리 내놔. 배고프단 말이야. 아, 근데 이거 진짜 인종차별 아니야? 여기 시크릿이랑 소세지. 아, 근데 이건 왜 눕혀 있는 거야? 열어라는 거 아니야? 저 너무 뜨거워. 에이? 이게 뭐야? 좋습니다. 학생이랑 소세지만 받았고, 이게 시니첼만 받으면 돼요. 이거 야. 좀 짜증나? 이게 진짜 맛있대. 감자를 으깨서 뭉친 건데 냄새가 엄청 좋아. 딱히 한국 족발 맛은 아니고 파리랑 뭔가 갈비찜 중간? 맛있어. 잘 어울려? 맥주랑? 아주 좋은 안주. 약간 팽팽이 만두, 감자 만두 티. 아, 어? 슈니첼 왔다. 저 아저씨가 진짜. 어! 레몬즙 뿌리고 라즈베리 잼에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대. 라즈베리 잼. 어때? 소세지의 나라에서 소세지를 먹으니까? 나쁘지 않네. 확실히 탱글탱글하지. 잘 모르겠어. 취해서 잘 모르겠어. 또 연주가 시작됐어.
밥을 먹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독일 부부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영어를 잘 못하셔서 번역기로 대화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양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노부부도 있길래 옆 테이블의 부부에게도 나가서 춤을 추라고 했는데 부끄러운지 안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전통춤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번역기의 말투가 너무 웃겼어요. 결국 춤을 추러 나가진 않았지만 같이 음악에 맞춰서 리듬을 타고 테이블을 두드리고 놀았어요. 연주가 끝나면 손님들은 박수를 쳐주고 연주가는 인사를 해주면서 소통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 악단이 연주하는 음악은 흥겨워서 술을 계속 마시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 아저씨 귀여워. 진짜 느끼하시다. 독일인 부부는 우리가 즐거워 보였는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마시라고 맥주를 더 주문해 주셨어요. 10시 반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한적해졌고 영업시간이 끝나가는 분위기였어요. 독일 맥주가 생각보다 세서 그런지 그곳에서의 기억은 조금 흐릿했지만 너무 재밌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위는 시내를 둘러볼 내일의 일정을 위해서 빨리 숙소로 돌아가서 푹 쉬기로 했어요.